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를 한 바구니 이거 5,000원 주고 샀거든요. 텃밭에서 이제 키우신 거를 이렇게 파시더라고요. 약도 안 치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키운 건데요. 이 가지를 말려서요. 가지 장아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영상 중에는 이미 가지 장아찌가 있는데요. 말려서 장아찌를 담으면 식감이 더 좋아요. 더 쫀득거리거든요. 근데 씻어왔는 가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바구니에다 펼쳐서 말리셔도 돼요.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말리시면 이것도 편하거든요. 다 마를 때까지 걸어 놓으시면 돼요. 옷걸이에 걸어 놓으시면 되고, 물론 햇빛이나 바람 잘 통하는 곳이면 더 좋고요. 이게 날이 좋아야 돼요. 가운데 한번 이렇게 더 잘라주시면 더 잘 마르거든요. 이렇게 굵은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더 잘라주시면 더 잘 마릅니다.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시면은요, 그냥 뒤집을 필요도 없이 잘 마릅니다. 그리고요, 혹시 또 바구니에 또 건조시키고 싶거나 가늘게 생긴 가지는 이렇게 4등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한입 크기, 이렇게 말랐을 땐 줄어들거든요.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굵다 싶은 건 한 번만 더 잘라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이 정도 해도 뭐 마르면 괜찮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말려 보겠습니다. 이 가지 꼭지도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따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서 말려 놓겠습니다. 이 가지 꼭지가요, 고지혈증, 뭐 혈관청소, 물론 가지도 고지혈증이나 혈관청소에 좋지만 이 가지 꼭지도 따려서 드시면 또 아주 좋대요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서 말려 놓겠습니다. 가지 꼭지에 약간 뾰족한 가시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만지시면 돼요. 자, 이것도 같이 이렇게 말려 놓겠습니다. 가지가요, 다 말랐습니다. 한 날이 좋을 때는 이제 한 이틀만 말리시면 다 말라요. 이제 자르시면 되거든요. 가위로 잘라서 이 꼭지 부분은 또 차로 이용하면 되니까 잘라 놓으시고요. 보관하실 때는 이거를 양파 자루에 넣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잘라서 넣어서요. 이렇게 통풍 잘 되는 데다가 베란다 이런 데 걸어 놓으시면 돼요. 걸어 놓으셔도 되고, 또 불안하시면 또 냉장고나 냉동실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. 가지 꼭지를 잘라서 말린 거거든요. 이거는 물 끓이셔야 됩니다. 끓여서 이거 우려내야 되거든요. 이거 우려내실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우려내시면 가지 끓인 물이 되거든요. 이게 가지가 많으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. 대접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이거 불려 놓은 많거든요. 이렇게 한 두 대접을요. 돼요. 이렇게 물에다가요 한 두 번만 헹궈서 바로 건져 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바로 불리지 마시고 바로 장아찌 담겠습니다. 전 한 줌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좀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고요. 또 양파도 한 반 개 정도, 굵은 양파 반 개입니다. 이렇게 썰어주시고요. 마늘은 작게 썰어주겠습니다.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종이컵 3컵의 물이고요. 진간장 1컵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간을 보셔야 돼요. 이게 짜면은 가지도 그대로 짜지거든요. 그래서 짜다 싶으면 물을 좀 더 넣어야 됩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, 설탕을 저는 반 종이컵. 이제 맛을 한번 보고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. 1컵 더 넣어서 간장 1강, 물 4컵 만들었습니다. 끓인 다음에 저는 식초 없이 그냥 장아찌 만들어서 이렇게 식초가 필요하면 먹기 전에 넣어서 먹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요, 물 넣잖아요. 바로 이제 끓는 게 멈춰지잖아요. 그렇게 이렇게 한번 몇 번만 뒤적거려 주다가 끓이면 안 되고요, 끓기 전에 불 끄시면 돼요. 그리고는 절대로 끓이지 마시고요. 이대로 불을 꺼두겠습니다. 지금 안 끓잖아요. 이대로 해서 불을 끄겠습니다. 이렇게 한 1분 동안만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끓기 전에요, 불을 끄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장아찌를요 담아놓고 10시간 지나서 딱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또 짜지도 않고 슴슴하게 딱 먹을 수 있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가지 장아찌를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되고요. 제가 식초는 넣지 않았지만 또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식초를 소주잔 하나 정도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. 어느 쪽이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이제 바로 드셔도 되고요. 냉장고 두고 이제 드셔도 됩니다. 가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늙어서 이렇게 좀 맛이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 드시면 아주 맛있게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양도 지금 꽤 많죠. 여기 한 1리터 통이고요. 이렇게 이것도 큰 접시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담고도 이만큼 됩니다. 이것만 해도 한참 드실 것 같아요. 말린 가지 장아찌입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 개 넣고요. 그리고 가지도 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가지 말린 것도. 고지혈증이나 혈관 청소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남은 가지 꼭지는 활용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